신속히 이 땅에 모든 불완전과 모든 시대를 빨리 지나서 진정한 샬롬으로 모두 인사하고 환영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답고 신성한 그런 안식일 아침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 여러분의 심령을 진정 하늘로부터 오는 그 생명의 능력으로부터 쉼과 평안과 또 큰 복이 임하는 예, 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 오늘 저는 이 아침에는 징조와 예표가 되는 사람들의 경험에 대해서 좀 함께 말씀을 보면서 오늘을 만들려고 합니다. 먼저 이사야서 6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시아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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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이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되었으리로다. 네. 이 이사야 6장에 나오는 이사야가 겪었던 이 경험, 그가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를 계시를 통하여 보는 가운데 받았던 그의 감동, 이 경험들을 우리가 익히 보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사야가 했던 이 이상 중에 보았던 그리고 그가 경험했던 이 경험이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할 뿐 아니라 이것은 한순간으로 그칠 경험이 아니라 우리가 죄악의 유혹들과 또 심히 부패된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 우리는 항상 상기하고 또 매순간 마음속에 반복되어져야 할 그런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경험을 이사야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 이상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우시아는 유다에서 왕을 52년 동안 통치했던 왕입니다. 그는 일반적으로 정직한 왕이었고 특히 다른 왕들보다 이 농사를